다시 5,000원이구나. 5,000원 했지. 이제야 동이 텀수다. 배식 화랑화랑 아침 일찍 트는 이 배시 진짜 어이구 눈도 뭐 제발 못 뜨거라 야 졸바로 트지도 못하거라. 이처럼 동새벽이 좋게가 찾아온 뒤 저기 양 서들에 왔수다. 한경면 조수리에 오라신데 야 조수리의 삼촌들 이 동새벽이부터 양 트럭 몰아그네 무슨 경운기 몰아 어디 잘도 갑수다. 저 삼촌들은 이게 아침부터 농협에 문도 안 열으실 때 무서워하시고 삼촌 편한 것과 삼촌 편한들 못해요? 네. 야? 네. 그럼 무슨 거 오늘 딱히 생각 남수가 뱃나난 오늘 무슨 거 해야 될겨? 아이고 닐물이 또 비운데나 걱정되니 걱정돼요. 예. 네. 아니 이놈 부피가 이거 무대 쓰고 하면서 나게 안 할게 이거. 요새 조수리는 무슨 일 냄수가? 추렁이가 아니지 귤. 귤 땀에. 아무나 지금 뭐 정신 못 차려. 여기도 감귤 농사 하영했구나. 아이고, 감귤 농사도 하영했고 밭 농사도 하영했고 뭐 유명한 동네 이거. 밭은 뭐 콩. 예, 네, 콩. 콩은 다 끝나고 이제. 때도 끝나고. 근데 이장님한테 가야 할 건데 어디라? 저 일로 쭉 가면 사무실에 쭉 가면. 옷집은 어디 가면 맞 쫓아가지? 어디 갑수가? 에? 어디 가면? 난 몰라. 아, 텔레비 나오는 나. 일러리 가면? 삼촌 어디 갑수? 삼촌 어디 갑수? 타 갑수 삼촌 타. 찍지 마라. 어? 타 나가 밀렸네 그매. 일러레이드 오라쪽에 시래기 환방울이래서 언젠 못 가나. 거만한 이 동네가 꽉딱하구나. 아 이게 삼촌은 그래 또또하게 이치로 양지기 또또하게 아이고 또먹고 사진 없고 굽게 나오게 해주 쏜덥적한 얼굴이라도 먹고 삼촌 아이고 막 잘도 굽게 나온다 이게 삼촌 잘가 큰일 나 해버리면 잘가 아니 우리 여기 삼촌은 이 등장하는 것이 어이구 요란하게 등장해요. 이러면서 나 여기 퉁멍이 없어 앉아보자. 어떠? 우리 오늘 반가왕 박수치멍음으로 박수진 아 반가왕 오는 게 반가워. 어이 여기서 진짜 반가워. 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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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양 옷을 무신 거 형 행 오주게 형. 여기는 학교 이 교문이구나 이 하늘 그대로 세상에 이 시도 봐봐 이거 아이들 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오 움직인다 철로 돌아가면서 철로 어디래? 아니 그 이게 어떤 냄수가? 여기 이장 냄수다. 아 이장이? 아 이장님 초진에 댕기 함신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래. 아 이장님 초작근에 여기까지 하신데 이게 원게. 야 이게 야 학교 이거 폐교된 건데 그럼 이긴 애기들 어수가? 아 지금 많아. 어디 감소 그러면 학교? 지금 신창 초등학교 좀 밑에 내려가는데
여기가 한 500가구 된 지금 2,000명 이상 인원이 되나. 근데 이, 그러다가 4.3사건 때 소개령이 내려가지고 내려가면서 막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때 인원수가 안 돼요. 아, 그때가 네. 2,000명 500가구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340가구 해가지고 지금 한 8,900명. 그리고 기자 뭐 1,000명 네. 옛날보다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도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다가 중간에 좀 많이 빠져나가다가 요즘에는 또 이 농촌이 좀 예.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학교를 했으면 할 정도의 예. 인구수가 학생 수가 됐어요. 그럼 이기도 이주민들 막 하영 이사 오자랬을 거야? 아 이주민들 많이 와주게. 많이 왔는데 사실 그런 말은 안 되는데 조금 덜 하시면 좋거라. 아무튼 그래도 사람이 많은 건 좋은 거나. 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학교에 보면은 지금 학교 시네마라고 영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 사업도 참 좋습니다. 네. 영화가 시대. 네.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해가지고 이 학교 내 시설물을 개조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놔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 연못 따라 걷는 길. 오와, 이, 우리 마을에는 연못이 26개나 있어. 아, 그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연못이 아름답고 또 볼거리가 많고 그래 그걸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야, 그것도 처음 알았네. 연못이 고맙구나. 옛날에 고기도 많고 근데 뱀도 많았어. 뱀 화끈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물고기 붕어? 여기 좀 뭐 미꾸라지도 있고 내년부터는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네. 이 연못 26개 연못을 둘레길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 마을에 오는 손님들이 연못이 26개를 한눈에 한번 보고 갈 수 있게끔 운동도 되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보통 이 돼지가 파가지고 손님들이 그래도 산책할 만큼 넓기도 하고 동산도 있고 하지만은 잘도 이게 진짜 우리 표준말로 표현을 하자면 고즈넉하다. 그냥 여기 26군데의 지역 연못이신데 네. 파난 물 나왔신가? 이게 중산간에 물이 잘 어심게 제주도. 중산간 하면은 제 우리 마을 이름이 조술이잖아요. 조술. 예. 만들죠 물수. 물을 만드는 마을. 근데 여기가 중산간에는 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 먹는 물, 말대로 사람 먹는 물, 우리 저 밭에 갔을 때 소가 먹어야 될 물, 그리고 우리 생활을 할 생활수. 왜냐하면 빨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놀기도 하고 소가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꼭 필요해가지고 곳곳 마을 곳곳 돌아가면서. 일러는 밭이 이쪽에 있으면 저쪽 한 200m, 300m 가면 또 있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진짜 조술이 말 그대로 물을 만드는 곳이다. 와. 우리 삼촌들 다 계신가? 어이구 멋지다. 오늘 막 하얀 사졌자. 어우 신발들은 막 계신데? 어머 삼촌들, 아이고 삼촌들, 예 나오라시다. 어이구 어디 어디? 우리 큰 삼촌도 계십디가. 예. 아이고 나 삼촌들 지금 먹을 거 좀 사와네. 몰라요 이거 기자 뭐 맛 좋을지 안 좋을지도 나 모르고 영보나 기자씨나 우리 노인 삼촌 노 회장님 네. 자 회장님 대표로 놀래왔수다 우리 놀래왔수다 대표로 야 그 조수지 삼촌들은 이게 경로당에 오면 무신가 그냥 호르지만 놀고 옵니까? 아 여기서는 할머니들은 이제 뭐 갑바치기도 하고. 저 당구장에서는 당구도 치고 저쪽 노인회장실에서는 보통 장기 바둑을 합니다. 아, 그럼 대부분 전부 다 뭐냐 두뇌회전을 위한 그런 놀이를 하행했구나 두뇌회전. 네,
그래. 아, 삼촌 그거 어서 깍 뒤집석에. 야 식사 행업지가? 아니. 아이고 걔 이거 이제 걔. 그러게 어쩌라고. 아니. 아니 오늘은 먹고 싶지. 계신 분. 그냥 이게 여자 삼촌들이 컹 하대는 뭐. 남자 삼촌. 예, 할망들이 하주게. 할망들 대. 노래 하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춤도 추고. 우리 삼촌 노래 제일 잘하고 춤 잘 춰. 최고는 뭐 장단도 잘 두드리고. 오고 공도 오고. 사장기도 막 잘 두드리죠. 삼촌 혹시 뭐 빼뜨기도 썰고 해요? 빼뜨기도 썰고 여기서. 고구마가 있어 빼뜨기 썰. 빼뜨기. 무슨 고구마 요새 어수가? 시원해 고구마 그거 많이 주게. 어? 강커주고 가. 어떻게 썰 먹게? 버튼디는 우리 집안 갔다 그냥 하주게. 그럼 버튼디가 강커주면 강력이시는. 이게. 뭐 우리 누인다면 비운날 국수 이런 거 뭐. 배지가로 따지면 나는. 그럼 빼뜨기를 썰어 그래 삼촌이 멀리 걸게요. 어 멀리 걸게. 나 이거 멀리 좀 멀리. 그럼 나도 와서 오늘 가자 먹어. 버튼디가 오늘 간뜩이 어젠 냄새라 저디. 이게. 삼촌 몇 노인아? 열? 몇 노인한디? 육남매. 육남매? 나? 달남매야. 해. 괜찮아. 남친이죠. 육남매. 육남매 나. 다 제주 시에 사람. 시에 사람구나. 자방. 손에 영 잡수세요. 자방이야. 말은 졸바로 고라 좀 세게. 홍기야 나 텔레비 나로 엄심히 잘 보라이. 기태기야 너 잘 보라. 기우기도 잘 보고 며느리들도 잘 보라. 우리 옆에 삼촌. 여미한 난 고를 말 넣어도 못 고라. 생각해봅소. 뭐시? 혹시 뭐 고를 말 이상 이 삼촌은 고를 말 이상. 아, 난 고를 말 넣어서. 아니 우리 주군들은 특히 옷을 막 사와놓은 옷이 되며져 너무한. 걔나 이제랑 사오지 말라 너 옷 사는 기껏 붙었구나 어머 고라 쓰다게. 붙다그다가 택기성 색으로 입어. 아 택기용 식어요. 그 다 입어서 아주. 사온 거 되면 입어보면 뭐 다 걸려야지. 이 삼촌 넣어서 형. 난 없어. 난 잠들어서 나가. 삼촌도 본래 조술 입고 와? 예. 옛날 조술이는 어떤 게 있어? 물, 이게 물보나 무슨 연못이 막 하십니다. 연못이 어디 서맹공을 한 물두셔 나고. 허벅으로. 아니 낙천이라? 저 두문물도 간지러워. 두문도 간지러우고 판푸도 간지러우고 낙천물은 계속 먹고 빼미 물. 9통. 세상에. 9군 물통. 정회사 그날 밥팩 먹은 사람. 그거 밥팩 먹은 사람. 맨날 강물정 와. 맨날 강 쉬어와야. 밥 훌륭한 3시쯤 가면 물 씹어서 뛰어다 두어 밥 허용 밭에 가고. 옛날. 하나 들어봤어. 전이 네 조승물이 제일 흔전하다고 임서 이제 물 나는 데는. 제일 좋던 데서. 예, 그러나 이제 땅만 파면 물 나는 거지. 아무데라도. 야 이것도 썰고 이거 빼떼기 할 거다 야 빼떼기요 빼떼기 되는 건데 그만 이제 그만 내가 그러게 그만 아니 이거 뭘 그거야 그러는 게 갈비옷이라 잘 썰어져 엄쪄 야매더라 잘라라 건조하라 어떤 일고 부지런히 해서 혼자 양보는 밭에 갔다 하얀 가고 갈까니라 너네들 못 뛴디 아우들 혼자 썰라 제가 혼자도 썰라 삼촌 내 이거 감자 싱글띠가 아이고 싱글하고 이거 촌에서 이거 사 싱글 이거 로빈 콩국 끓려 콩국 한 사발하고 감쟁 두 개만 먹으면 좋냐 아이고 아 옛날 몰라 썰어시나 썰어시나 아 이제도 난 경험이 좀 이제도 경험 사람이 한쪽이게 할망들이 할망씨 사기나 죽게나 그 싱글 나게 가면 이거 그냥 쫄랑 먹어버려야 될까 그래 먹어다 주고 야 이거 무슨 그래 경험가이 쫄랑 먹게 아이고 돈도 돈이지만은 영아지 때 먹어볼게 이게 야 이거 어서 야 썰어 먹어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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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험이다. 또 상점 시험이다. 또 소리 울려. 상점.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점. 상점. 아 오케이. 제대로. 야. 저 아주 구석 숙여. 아 시글 속에. 아 이거. 아 이거 힘들어. 그렇지. 와. 예. 예. 잘한다. 아야야. 나요. 이쪽 당구 치는 삼촌들은 몇 명이나 돼? 한 15명. 아 이 지옥이나 15명 자라 네. 당구를 쳐? 누구나 다 칩니다 이게. 오케이. 자 이제 자 우리 지존 삼촌은 몇 년 됩니까? 야? 당구 친지 몇 년? 1년. 1년 돼요? 자 1년 된 실력 한번 봅시다. 살짝. 아. 당구 헌지가 이제 10년 되신디 네. 이 기사 말고 시내에서 했구나 어디 본래가? 아, 여기 스타트. 여기 처음. 아 여기 처음 왔대. 네, 이거 네. 10년이나 돼요. 네, 네. 이 견지가. 네, 어, 그냥 당구랑 광조민학과. 아, 웃음도 나고 뭐 운동도 하고 어. 뭐 지금 나이 80. 아이고야. 83년생이니까 건강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조민하고. 그러면 집이 좀 잘 때 영 누우면 공이 일레 감쳐 전려 감쳐 막 눈에 영영 막 베르지 큰 게. 그 아롱아롱하지. 언제 밭에 강 실격 다시 당구장 와서 치다가 또 집에 가면은 밥맛이 기가 막히게 맛이 와요. 이래만 배. 노래도 한마디 싹 불러가요. 아, 기분 좋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어떤 노래? 세워라. 비카라. 아니. 미쳐. 아, 나나이 같아서. 얌전하게, 얌전하게. 야, 야. 나나이가 그대로. 왔어, 사랑해. 사랑 나이가 있나요? 아싸!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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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톡 요즘 아침 뭐라 본천 제주쌀. 제주쌀. 제주에는 쌀이 어수다. 그러니까 논이 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밭쌀. 밭쌀인데 산들인도 험이 그냥 산디. 어머 갑자기 인제? 주인장? 아이고 주물락해라 주물락해라. 누구네 갈치로 갖다 놔그네 햄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바닥 와그네 햄서가? 아 바닥 온 건 아니고 예. 저희 마을 그 주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물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농민 동네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물건 좀 섭외를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직접 하고. 갖다가 진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럼 이것이 가격이 더 싸큰 게 바로 직거래나? 그렇지만 씨 아무래도 직거래니까 예, 엄청 쌉니다. 아, 야 이거는 자색 보리 이것도 이 동네에서 한 것과? 예, 이거는 뭐 자색 보리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막 보편화돼 있는 보리쌀은 아니고요. 그렇지. 예, 이런 거를 좀
우리 마을에서 팔았으면 아이고, 해가지고 제가 종자를 좀 얻어 제가 직접 재배를 했습니다. 아기 네. 아이고 세상에 더 중요한 거는 인재가 어신디 무인으로 이용됨수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돈 난가면 될 거. 예, 예. 그 뭐 돈 안 난가도 뭐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해. 그러니까 아니 건고로 안 돼. 그냥 양심껏 그냥 난 갑시다. 예. 근데 그 말이 절 6,000원. 아이고 11,000원. 자, 요거를 3인 여기 돈통이 있어. 돈통. 나 절대적인 이 코 냄새. 나 콧구멍이 커버나 냄새 잘 맞는데. 코시렁한 냄새 막 나면서 벌벌벌벌벌 벌. 코시렁. 오. 코시렁한 냄새 정체 바로 이긴디. 어머. 어 이정이. 아이고 언제 또 이리 와? 여기 응. 오늘 그래서 공장에 한번 들린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와봤어. 와. 좀 정비들 좀 하고. 아이 코시렁한 냄새 나그는 와신디. 이 가면 어디가 타서? 여기 원래서 워낙 타오라. 서리에 있구나. 여 서리에 막 아 돌긴 돌겨만 이 어떤 전기름? 어 전기름. 응. 여기 우리 마을에서 하는 곳인데 우리 삼촌네 오면은 서비스로 네. 하나씩 이 집집마다. 사장님 사실은 빠서 먹잖아 촌에는. 이렇게 여기 와서 오면은 우리 삼촌들은 다 공짜로 빠져. 와 진짜. 이렇게 좀 왔으니까. 어, 10원 보여줘. 여기서 10원도 보여주고 그 참깨 한번 먹어도 봐야지. 진짜 아, 먹어봐야지. 아유 예. 아니, 내가 햅소는? 내가 오늘 특별히 왔으니까. 햅소는 있어? 곰밥? 있어. 있어. 보면은 이게 진짜라. 뭐? 그냥 바로 이거는 한번 볶아봐. 여기 이렇게 담으면은 네. 가볍게. 왜 금술 좋은 부부, 뭐 신혼 부부들 고를 때 배소금 남죠? 배소금 냄새 남죠, 냄새고?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사이가 좋게 돼. 네. 그리고 또 이 냄새가 얼마나 향기가 좋아. 이거 참기름 할 때는 꼭 누구 데려와. 데려와? 응. 응. 우리 서방. 응. 응. 그러면 더 사이가 좋아져. 이야, 꼽다꼼 포에는 또 싸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 딱 눌러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거 같죠. 뭐 받아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받아줘. 요만한 거에서 작은 애 기름이. 봐봐, 기름 나와. 나 도저히 못 참으라. 진짜 찍어 먹고 좀 해. 뭐 찍어 먹고 네.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와, 진짜 참지름이다. 진짜 참지름. 야, 참지름 한번 먹어봐요, 맛있나? 방송국에 가면은 올 설 선물은 네. 참기름으로 하죠. 진짜 거기도 되켜. 여기서 참기름을 내가 빠. 팔아줄 테니까 싸게. 아 진짜? 오리지널로. 아 그거 좋다. 아 엿 그만 먹고 잡니다요. 오늘 네. 저 방송국에서 설 선물은 참기름. 네. 이게 담아가지고 가서 다시
조수리 삼촌들이랑 호루소물랑 형 놀아봤었다야. 야, 물이 풍족하고 그거 농사도 잘 되고 인심 좋고 웃음이 한 동네 바로 조수리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 제주어를 오늘 나영 고치 해주실 삼촌 나오라수다. 자, 오늘의 제주 한마디 촘지름. 촘지름은 참기름이다의 원조 발음. 촘지름 코시롱하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한마디는 막 와래지 마랑 놀멍 심은 가라. 이 막 바쁘게 가지 말고 쉬면서 가라. 와래지 마라의 표현. 와래지 마랑 놀멍 놀멍 거렁다 가라. 이거.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아, 감수다 이제라. 아이고, 한전 조심히 형 푸더지지 마랑 가라. 와래지 마라. 와래지 마라. 와래지 마라. 맹시맹시맹 갈 거고, 야. 갖다 주시고 가라. 감수다, 삼촌. 빠이빠이. 아, 자지 마랑 널 조심히. 예. 예, 촌지름장 먹음에. 잘 볶아주라잉.